1인 빅라인업 오픈박을 가지고 있는 강구 으야차! 자, 모아서 올렸고요. 자, 고릴라가 파워듭니다. 자, 뿔같이 없고요. 목이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 두께나 이 몸통 두께나 비슷비슷. 으이샤! 고추! 나갔던 고릴라! 으이샤! 고추! 오! 자, 자, 빗개치기 들어가면서 자, 초반 주도권 잡는 이 고릴라입니다. 자, 강구는 방문에 전념을 하면서 자, 원투, 원투. 상당히 이 짧은 옥불에 경쾌한 펀치. 원투, 원투. 자, 이번엔 어차! 어차! 똑같이 원투! 자, 파우더는 강구! 외차! 강구는 못 감기! 자, 강구는 긴 비대뿔답게 못 감기. 자, 고질라는 정면승부 원투. 아, 강구도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야, 두 마리가, 아, 머리 놀림 보세요. 굉장히 빠릅니다, 머리 놀림. 으아차! 자, 머리 놀림이 이 두 마리는 굉장히 좋다. 물론 스피드도 갖추고 있지만, 머리를 빨리 흔들면서, 이것도 우리 시림의 삭바삼처럼, 이 나의 뿔이 공격과 방어가 원활한 그런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흔들어주는 거죠. 자, 그 좋은 위치가 되면은 타격을 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머리를 좀 많이 흔든다. 우리 복싱을 하는 사람들도 머리 많이 흔들고 상체를 많이 흔들죠. 페인트 모션도 들어가고 상대방이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자, 그것과 비슷하게 머리를 좀 많이 흔들고 있는 강구와 고질라. 자, 시간이 5시 50분이 자, 다 됐는데요. 남은 경기는 이 경기와 함께 이제 다섯 경기 남았습니다. 뭐, 좀 늦긴 했어도, 뭐 오늘 이 정도 행사에, 자, 이 정도 게임에, 뭐, 좀 늦어도, 뭐,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하시리라, 저희들 생각하면 또 상관 안 되겠죠. 네. 좀, 오늘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지금부터. 네. 오늘, 저 노익을 타신 저분은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길래, 그 차를 탔을까요? 나보다 복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는 복이 참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복이 없어요. 아, 부럽다, 부러워. 그뒤 황금키, 뭐 통돈이 세탁기, 뭐 타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아마 예, 복을 많이 쌓고 예, 계신 분들이겠죠. 예, 기본적으로 아, 잘한다, 잘한다. 자, 그럼 복 타면 하지 말고 우리 경기는 받아가요, 그죠? 예. 현재 시간 2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 두 마리 컨디션 참 좋고요. 진짜 계속해서 느끼는데 이 그라운드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소들이 소들의 발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의외로 소들의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발바닥에 데미지 누적 뭐 이런 거 우리가 장안을 많이 밟았을 때 발바닥이 아픈 거 있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발톱은 사람 손톱과 비슷한데 안에는 좀 가운데 쪽에는 손톱과 비슷하지만은 살발이라 그래서 말랑말랑합니다. 그게 만약 돌을 찍는다든지 하면은 소가 절 수도 있고 데미지 누적으로 좀 눈에 보이지 않게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지났을 소들이 경기를 잘하는 것은 이 그라운드 컨디션이 소들이 경기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컨디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만큼 부담을 안 준다는 거죠. 일단 발에 그러니까 소들이 경기를 잘한다. 자,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계절적인 요인. 자,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 계절에 말이 살찌고 소도 살찌고 자, 뭔가 이 자신감이 살찌는 그런 계절 무엇보다 소들의 경기력은 이 계절에 탁월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 근성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소들의 경기력을 위해서 뭐, 최대한 빨리 우리 소들이 좀 입소를 해가지고, 여기 좀 적응하게 되죠. 뭐, 사실 협회를 볼 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오염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일찍 입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호주들이 일찍 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반대하지 않고, 장려했던 점이 조금 이 경기력에는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구 다치게! 5하차!
자, 지금까지 방어만 하던 맞기만 하던 강도가 갑자기 불꽃 찍어 올리기를 기술로서 역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야간 경기가 되면 이좀 어두운, 전체적인 어두운 상황에서 딱 불빛이 헤드라이트 딱 비추면서 소들의 근육이 좀더 뭔가 딱 크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 뭔가 움직임이 좀 커요, 이게. 그러면서 좀더 역동적으로 보이고 또 소들도 낮에는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더위 때문에 체력 소비가 빠지지만 시원해지니까 더욱더 잘 뜁니다. 자, 그래서 야간 경기가 참 재미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상의 위험 좀 있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끓여하고 웬만하면 좀 밤 야간에는 좀 안 하려고 하고 자, 그리고 소들도 좀 쉬어야 되고 우주분들도 좀 쉬어야 되고요. 자, 그런 유에서 야간 경기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막 한창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소들아 짧게 싸워라 한다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뭐 야간 경기까지 가면 모든 분들이 좀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긴 하지만요 네. 그래도 경기는 그 재밌습니다. 4강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소들로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6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우리 뭐 관악의 이름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10대 남았으면 참 관심이 많아서 남은 것 같은데 자, 강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고질라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라가 조금 더 많습니다. 고질라가 네. 지금쯤 되면 뭐 동전표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아마 오늘 딱 내가 보니까 이 하고 이소가 이겼네 하는 남들은 이제 끝까지 나름의 기준들이 좀 생겼을 거예요. 네. 그렇게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말하면 이 소 힘기름기는 뭐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려고 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시끄럽다고 누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겨라! 야, 힘, 영, 차! 이런 거 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걸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자,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리면 또 각자의 삶에 가서 또 더 좋은 일의 성과, 가족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큰 원대한 꿈이 있는 게 소 힘기름기입니다. 그분도 창했나요? 네, 우주의 평화까지도 가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성을 찔러볼까요? 다 같이 제가 스텝하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겨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심하게 하지 말고 한번 내지는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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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합성! 우와! 아, 잘하시네. 밑바닥을 받고 잘하시네. 아, 소리 지르십시오, 진짜. 아, 여러분들의 삶의 쌓인 스트레스를 풀라고 있는 자리가 이 김경희 유기장입니다. 예. 자, 여기서 참 어떻게든 이 소의 힘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은 8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아, 인서들. 자, 김타수 씨, 아까 소 이름 보면 잘 못한다고 그림을 하시는데 오늘 소 이름 좀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오, 사실 이름도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에이, 우상을 모르겠다, 저질 확인하는데 서진호 씨, 서진호 씨, 오늘 이게 그렇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왜 타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뭔가 저 강국의 인구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참 김파수님 뻔뻔하네. 뭐 자기가 이긴다고 그러고. 네, 보통은 다 아예 내서 못 이깁니다 하는데. 나름 저희들도 유대하게 해줍니다. 아까 우진들 예, 좀 놀리기도 하고 뭐 대륙도 재미로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예, 이런 소감 상태에서 아까 또 재미를 부여하니까 또 우진들 예전에 또 우리 김타수님도 김기장에서 춤도 좀 멋지게 췄죠. 민연이랑 예, 그때 기억 많이 납니다. 아, 정말 또 할 때 되면 한다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서진호님이 맞는 거 67신이어서 어젯분들이 좀 준비하시죠. 굉장히 사람도 좋고 대체로 준비하시고 우리 수진 부님도 관심 별로 없으시지만 자기 교육사 저 안쪽에 끝에 들어가보기에는 매일매일 뭐 청소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수진 오진이 예. 경기장에서 소가 잘한다는 게 있는데 청소 잘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닌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이번 진주대회 보니까 우리 이 우주인들의 의식이 과거와는 많이 틀리다. 옛날에 정말 소판이다 보니까 소똥이나 지저분하기가 이럴 때 없는 그런 모습도 사실 많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자,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회 보니까 자기 구역 앞에는 진짜 자기가 청소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에 그 눈치우기 법이 있죠. 그것처럼 아마 우리 소흥경기 경기장에도 우주인들이 자기 입장 앞에다 나무 앞에는 정말 청소 잘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은 진짜 야 다들 본받아야 되고 자, 그거는 사실 우리 박영근의 공이 좀 큰 것 같긴 한데 이 민변 합친진에 되고 싶네요. 참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한 모습 항상 아 이 소신교육이 이런 안돼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아 이게 좋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발전해 있고 또 발전해 있고 변화가 있고 자 그런 모습 보면은 또 거기 희망을 받고 우리 우주인들이 참 좋은 모습 많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자, 소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소한 마리 이렇게 방구와 고질라처럼 여기 와서 이 정도의 경기력이 보일까지 그 많은 시간 소득 주고 운동시키고 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으로 이 소의 장기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우주인들의 저 노력, 근성 그리고 그 소에 대한 애정 이것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여기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 성격을 누르시는 분들은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한 예, 상황을 가지는 우주인들이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예,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우주인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예, 돈으로 따지면 이건 절대 못합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예, 금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이 뭐 시상경이라든지 목감시라든지 저희도 이 진주협회에서 이번에 많은 시상금을 건다고 보냈지만은 이 우주인들의 이 노력에 대한 그 시상금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뭐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소리는 그만하고요. 시상금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비기 시간이 13분 14초 지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많이 변한 우리 우주인들의 모습 네. 보는 게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대한강의 두 번째 경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제 소백도 두 경기, 대백도 두 경기, 자 네 경기 남은 상태인데, 자 일단 이 경기부터 빨리 끝이어야 될 건데 예선전 이 선전 많이 싸웠는데, 야 방구는 1차전 이 안 적혀 있네요. 여기 기록이 안 적혀 있습니다. 예, 아까 보기 글자도 좀 틀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정불과 수집한 분인가요? 오 많이 쐈어요. 아 장룡과 950초 오 이제 작게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고질라는 와 안수와 23으로 쐈습니다. 아 속도가 당분간 이거 작게 싸운 선들이 아닌데 오 이게 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 예선 1차전과 같은 그런 에너지로 경기를 하고 있는 강구와 잡힌 질라 조명이 참 깊게 속에서 근육이 막 움직이면서 잠깐만 멋지죠? 완전히 근육형의 저런 몸매
야, 이런 몸매 뽑으시면 다들 왼손을 살짝 들었다가 자기 흐르침에 있는 타이어 한자 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초도질이 근육적인데 근데 대변사는 왜 이럴까? 좀 반성을 해보시고요. 자, 영양과잉이 시대다 보니까 참 살 빼기 어렵습니다. 그죠?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래 자자자 또 강구가 좀 흔들렸다. 강구가 자 고질라의 편차나에 강구가 조금만 흔들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볼까 마무리가 나올까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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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